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보면 그죠? 자, 우린 이제 5원에서 그죠? 5원에서 최종적으로 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494쪽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5원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아비담마 입장에서 그죠? 우리 그죠? 그 5원으로 해체하고 5원으로 해체하면은 이제 우리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알아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을 다시 아비담마에서는 28가지로 더 쪼개서 해체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느낌 하나, 그 다음에 인식 하나, 그 다음에 심리 현상들 50가지였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죠. 60년 동안 살면서 마음이 몇 번 일어났다가 사라졌는가. 중요한 전기입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은, 그죠? 마음이 왜 하나였다고 왜 갑자기 89개가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됐죠? 요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마음은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9가지 마음으로 해서 쫙 해서 뭡니까? 전부 상자부 아비담마 입장에서, 그죠? 첫 번째로 오원을, 색수상 행식을 상자부 아비담마 입장에서, 그죠? 그 뜻을 정의하고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경에 나오는 우리 색수상 행식은 뭡니까?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미래의 것,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거칠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거나, 그죠? 그래서 11가지로 나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타고사 선생님은 오원을 있잖아요. 우리 그 494쪽에 나오듯이 순서 등을 통한 판별을 해서, 그죠? 오원을 다시 6가지 관점을 만들어서, 그죠? 6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이 6가지 측면에서 오원을 고찰해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대충 했는데, 그죠? 오르륵 너무 다 땡구를 했는데, 그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웃자고 하다가 저 와서 에라 욕대로 묵자, 이래 하고, 예, 한 시간 또, 그죠? 쫙 또, 그죠? 예, 또 해체해서 보기로 해서, 그죠? 설을 풀고, 지금 요걸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6가지 관점이 뭡니까? 494쪽 210번입니다. 순서에 따라 차이점에 따라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으로 비유로서 두 가지로 보아야 함에 따라 이렇게 보는 자가 성취할 이익에 따라 이 여섯 가지 항목을 설정을 하고, 그죠? 관찰을, 오늘 관찰하는, 그죠? 여섯 가지 항목을 관찰하고 하나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순서에 따릅니다. 순서란 건 뭡니까? 오늘의 순서가 있죠? 그 순서가 뭡니까? 예, 색수상행식. 왜 해필이면은 색수상행식으로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타고사 선생님은 색수상행식인데 여기서 어떤 순으로 또 설명은 어떤 순으로? 색식수상행 이랬죠? 그죠? 만일에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순서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은 부타고사 선생님은 그걸 못 바꿨겠죠? 예, 주석가 입장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것만 봐도 여기에, 그죠? 이 순서에 어떤, 그죠? 특별한, 그죠? 이 순서가 가진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자, 그죠? 왜 해필이면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순서대로 쓰라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차이점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 초기경 보면, 그죠? 오원의 문제는 딱 두 가지 차이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 한자로 보면 오온이고 하나는 오취온. 그렇죠, 그죠? 오온과 오취온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그 상유따니까야, 그죠? 무더기 상유따, 그 22번째 상유따 보면 159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들이 오온으로 나타납니다만은 한 20, 30개의 경은 오취온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오온과 오취온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있잖아요. 오온과 오취온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그로, 그죠?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은 것으로. 이건 뭡니까? 왜 해필이면 당신이냐? 뭐 그런 말이죠. 그죠? 해필이면,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이상한 말이 됐는데. 그죠? 왜 해필이면 다섯 가지만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인데. 그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색수상행식 하지 말고 색수상행탐진식 이라면 예를 들어서죠 일곱 가지 될 수 있죠. 그렇게 안 하시고 왜 해필이면은 그죠 다섯 가지로 그죠 모자라지도 넘치도 않게 왜 오직 다섯 개만 말씀하시느냐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경에 보면은 온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그 비유로서 살펴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다섯 번째 두 가지로 보아야 함은, 예, 간략하게 관찰하는 법, 방법, 그 다음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는 법, 이렇게, 요건 좀 이따가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렇게 보는 자가 얻을 이익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죠? 원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는 거,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죠? 크게, 예, 여섯 가지 관점을, 예, 먼저 세워서 이거를 제시를 하고, 211번부터 뭡니까? 이 여섯 가지 항목을, 관점을 하나하나, 예, 설명해 나가는 걸로 해서, 예, 온 부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